예, 반갑습니다. 비제이 가르마고요. 오늘은요, 군부대찌개. 그냥 상호명이 군부대찌개입니다. 제가 이거 방송 외에 먹어본 적 있는데 맛있더라고요. 이 포장내실 오는데 저희가 끓여 먹어야 돼. 육수. 그리고 부대찌개는 뭐냐? 끓일 수록 맛있는 거 아시죠? 육수를 반만 붓고 끓이고 한 번 더 육수 넣고 한 번 팍팍 끓인 겁니다. 여러분들. 2만원이고요. 이게 이제 부대찌개 집에서 온 겁니다. 이거, 식기다. 아니, 뭐야. 뭐라는 거야. 그 밑반찬. 이런 식으로 온 거고, 저희 집이 이제 이거 오이소박이고요. 렌팅콩 짜장. 예. 쇠고기 카레. 예, 쇠고기 카레. 야, 이거 녹화 다시 할까? 잠깐만, 이거 저 어떡하지? 여러분, 녹화 다시 할까요? 어떡하지? 그냥 갈까? 예, 그냥 갈게요. 사람들 많이 가졌으니까. 제가 근데 원래 TH 발음하고 좀 제가 좀 혀가 좀 짧은 편이어갖고, 여러분들. 그리고 나무 숟가락 없다 뭐라고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, 제가 분실해갖고, 조만간에 또 구해오겠습니다. 아재라서 발음이 저렇다고 하셨는데, 좀 그런 거 있어요. 나이 먹다 보니까는, 예, 좀 발음이 좀 안 되고요. 예, 뇌가 좀 안 굴러가더라고요, 여러분들. 야, 이거지! 이거야. 아니, 근데 왜냐면, 먹방 할 때는, 나무 숟가락으로 해야, 시청자들 볼 때 더 맛있어 보이고, 소리가 안 나요. 그릇 긋는 소리가. 라면 사리고. 아우, 폭격님, 한 개 팽글 고맙습니다. 와. 야, 이 집, 야. 아, 이 집 뜨겁다, 야. 이 집 뜨거워. 버섯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막 들어있는데, 뜨거워, 뜨거워. 두부도 있고, 아, 저 씹는 건데. 아, 근데 저는 뜨거운 음식을 좀 잘 먹는 편이긴 한데, 먹고 나면 항상 입안이 다 헐어 있어. 맛있게 먹는다. 근데 항상 물어봐. 가르마님 맛있게 먹는 비결이 뭐예요? 하시는데 비결이 필요가 없는 거요.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요. 누님 안 갖고 노안이 장난하나? 솔직히 노안은 아니다, 야. 솔직하게 요새 뭐 가르마 먹방 중에 최강동안이라고 소리 듣고 있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, 사람들? 명언이야, 그치? 맛있게 먹는 방법은 맛있는 걸 먹으면 되는 거야. 앞머리 왜? 아, 또 근데 오늘 채팅창 분들하고 나 좀 안 맞는 것 같아. 자꾸 연세가 춘추가 물어보고 있어. 응? 나 좀 안 맞아, 오늘도. 하루님한테, 총각한테, 춘추가 연세가, 박사님 추천 고맙습니다. 오늘 소박을 먹을 줄 안다고? 아, 국물이 맛있다. 뒤에 인형은 마시마로 럭키토끼 너님들 전생 너? 저는 벤츠님 방송 중에 켰는데
엄청 맛있어요, 유튜브. 우유 소박이가 익어서 맛있어, 익어서. 익어갖고 새콤달콤하다고 해야 되나? 새콤해요, 좀. 43인데 누가? 나 근데 솔직히 내가 동안까지는 안 바란다. 근데 43은 좀 불편한데 여러분들. 응? 소리 미안합니다. 나무젓가락 제가 잊어먹었어요. 그래갖고 아 아까 누가 그랬지? 이거 렌틸이 콩이라고? 콩 씹히네. 어 렌틸이 콩인가 봐요 여러분들. 영어로 렌틸이 콩 맞지? 콩 씹힌다야. 합동 먹방은 안 하고 합동 방송 한 적 있는데 이번에도 좀 할 것 같아요. 르마야 왜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냐? 아니 장가는 가봐야 될 거 아니 이 사람아. 아? 콩은 영어로 빈이라고? 아까 누가 렌틸이 콩이라며? 아 콩 이름이 렌틸 콩이라. 야 콩콩아 너 야 네가 설명해봐. 야 콩콩아 뭐가 콩이요? 그 넘어가면 되지 사람들. 진지충들 진짜. 진지충들아 트름 좀 할게요 이런. 내가 근데 시청자한테 벌레라고 했으니까 우유소박이는 원래 라면하고 먹으면 끝장나는데 33살이요 아우 오늘 메뉴 죽이네. 맞지? 오유소박이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어? 들었죠 여러분들? 찰민이 와이프님께서 오자마자 몇 살이에요 하길래 제가 33이라니까 헐 동안이네. 봤지? 저게 정석입니다 원래. 아시겠습니까? 저게 정석이지. 살 많이 쪘어. 외교장님 그래요? 내가 가른바님 때문에 시장에서 오유소박이랑 생채, 무생채 저 요즘 안 먹는데. 야 근데 여러분들 저 기본적으로 하고 해주는 말 알겠는데 23은 나도 양심이 있어갖고 예. 예 그거 제가 좀 거부할게요. 저도 양심이란 게 있는데 23살은 아니지. 한 25? 아, 양심이 있는데. 양심이 왜 나와, 여기서, 양심이. 양심 뭐냐, 양심. 응, 아니라고? 응, 맞아. 솔직하게 할게. 나이트 가면은 내 나이보다 두 살까지 어리게 봐. 진짜로. 최근에 간 적은 없는데 2년 전인가 나이트 간 적 있는데 31살 때인가? 그때 29살까지 갔어. 살 많이 쪘어요. 한 두 살까지 어리게 봐. 알아서 20대 안 건드릴게. 저 머리 손질하는데 이거 1분. 어! 나이트 문지기가 그 입장해주냐고요? 저 거기 가요. 중년 나이트, 호박. 대전 터미널에 호박 있거든, 호박. 복합 터미널 뒤에.
거기 갑니다. 거기 가잖아? 나 어린 편이야. 여러분들. 저 어린 편이에요. 진짜로. 호박 체인점은, 나이트 체인점 아닌데, 아마 전국적으로 호박 하나씩 다 있지 않나? 근데 그거 다 중년 나이트. 40대? 그거는 12시 정도에 40대가 있고요. 12시 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 본 적 있어요. 솔직하게. 동안가르마님 한결다 팬클럽가입 트루하고 고맙습니다. 서울에도 있지 않아 호박? 공짜로 그거 호박나이트 홍보하는 차 보면요, 그 트럭에다가 진짜 호박 인형을 싣고 가 위에다가. 호박나이트 생일 잘 맞는다고? 아니 죄송한데 여러분들 욕 한마디 해도 돼요? 뒤지고 싶냐? 아 미안합니다. 팡쿠바가 뭐야? 나 근데 배가 부른가? 나 배 아파. 경기 조건에도 호박나이트 하나씩 다 있잖아. 근데 내 방송 시청자분들 알아요. 제가 장애한테 갖고, 근데 장애한테 정나라도 있어 호박 나이트. 그러니까 어딘 가면 다 호박 나이트 있던데. 근데 다 하나같이 죽는 나이트지. 그럼 비오니까님께서 한결다 팬클럽 가입 들어와고 하십니다. 여수에도 있고 더워 적당히 먹으라고? 아니야. 근데 제가 착약한데 불닭볶음면은 별개에서 불닭볶음면 먹고 전 진짜 아무 일도 안 했어 다음날에. 오늘 버럭나우님께서 한결다가 팬클럽까지 들어오시고요. 나무지 먹다가 뜨거워 더워 죽겠어. 오늘 추천공장이니까 추천 한 번씩만. 선풍기 쐬고 있어요 지금. 에어컨 틀고 있어요. 에어컨도 근데 뜨거워. 에어컨은 거실에 있어. 땀 보이세요 지금? 땀 보이지 나. 아, 나 지금 겨터파크 오픈. 응? 나 지금 겨터파크 오픈했음. 여러분들 안 보면 가끔 보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? 여러분들 다 같이 다 먹었다. 아 더워. 잠깐만. 아. 다음부터는 찌개 같은 거는 아우 여름에 못 먹겠다 여러분. 더워갖고 아 못 먹겠어. 도라에몽 빛이 많이 들어요. 그만 녹화만 여기까지. 알라 뿅뿅뿅. 네, 고맙습니다. 더워.